과. 자, 흑우정사의 개념과 명사적 용법. 우리 방금 했었던 투부정사는 뭐라고? 부정, 그 부정이 아니라 정해져 있지가 않으니까. 명사도 했다가, 형용사도 했다가, 부사도 했다가 그런다고. 네. 그러니까 명사적 용법도 있고, 형용사적 용법도 있고, 부사적 용법도 있겠죠. 우선은 명사적 용법에서 들어갔을 때, 명사는 주목보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 명사적 역할에 뭐 이제 주어가 대가리가 너무 길면은 it을 갖다 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건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될것 같고요. 그 목적어에서 무조건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애들이 있다고 했잖아. 보여줬죠? 외워야 된다. 투부정사만 있는 애, 동명사만 오는 애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로 두개 합쳐가지고 외우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에 뭐 보어 역할에서 투부정사 오는 애들 뭐 알고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여기 그맨 끝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라고 하나 나와 있거든요. 얘도 명사적 용법이에요. 왜 그런 거 있잖아. What to wear. 무엇을 입을지는 is important. 이렇게 쓸수 있잖아. 무엇을 입을지가 is 중요하다. 이게 왜 투부정사 파트에 들어가냐면 의문사에다가 투부정사를 붙이는 거라서 투부정사 파트에 들어가거든. 그래서 이제 what to wear, 무엇을 입을지, when to go, 언제 갈지, where to go, 어디로 갈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역할을 하고요. 뭐 예문으로 만약에 지금 예를 한다면, 얘기를 든다면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 when 이 부분이 목적어거든요. 언제 살지, 언제 팔지, stock은 주식이니까 주식을 언제 샀다가 언제 팔지는 아무도 몰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는 거죠. 목적어를 모른다. 이렇게 명사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Y 플러스 투부정사는 없습니다. 그건 그냥 없어요. 안 쓰고요. 그거 말고는 다 씁니다. When to, where to, how to, what to, who to. 뭐 대투는 들어본 적도 없잖아. 대투 들어본 적이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뭐몇개안 들어가는 애들은 있긴 하지만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넘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124쪽, 125쪽 중에서 125쪽에 4번 X 치시면 됩니다. 125쪽에 4번. 됐죠? 다음에 이제 형용사적 용법 해보죠. 형용사의 가장 큰 거는 명사 수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 we found place. 우리는 장소를 찾았어. To have lunch 할. 그러니까 점심을 먹을 장소를 찾았어 해가지고 이제 앞에 명사를 수식해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에 뭐 명사를 수식해주는 투부정사 형태로 갔다고 생각하시고 요때 요거 주의. 네, 요거 맨 끝에 있는 거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인좀 빼줄래? After retirement. 좀 느리네요. 아. 7번 예문이에요. 7번 예문에 그 after retirement. retirement가 은퇴라서 은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는 지금 뭘 생각 중에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집을 만들 예정이야. 어떤 집? to live 할 집. 살 집. 이런 식으로 쓴다고 쳐. 뭐가 잘못됐냐? to live in. 집 안에 살잖아. 여기 이 전치사도 중요해요. live with. 와, 집과 살아? 그거 집과 산다고 아니야? 집이 내 침대 옆에 눕고 그래? 집 안에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live in이라고 써줘야 돼. 전치사도 조금 중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 전치사까지 꼭 써줘야 되는 게 포인트. 이게 없는 경우가 많아. Do you need someone? 필요해? To talk? 말할 만한 사람 필요해? To talk to? To talk with? 사람, 뭐, 말할 사람이 필요해?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이 전치사가 조금 중요하다. 빠져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다음, 넘겨서. 뭐, 주어를 서술해 주는 요거, 요거 있죠? seem. 투부정사, 요거. 요거 서술형이라고 뭐좀 써주세요. 그리고 비투 용법에는 예의가 도운이라고도 써주시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 좀더 썼죠? 예의가 도운이라고 써두시고.
요것도 역시나 비트용법이고, 이제 얘도 역시나 서술형에서 좀 많이 나오는데, 이거 있잖아. 우리 그때 했던 방법이랑 좀 똑같거든? 그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11번 예문 한번 보세요. It seems that she understands most of what we say. It seems that, 뭐 이것처럼 보이냐면은, 그녀는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Most of what we say. 우리가 말하는 대부분의 것들, 목적어를 알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썼다? 이거를. She는, seems 인것 같아. that 삭제하고 understand를 to understand로 우리 그때 했던 거 똑같아. 기억나? 이게 바로 이제 아 수동태 할때 했잖아요. 오늘도 시험 봤잖아요. 뭔줄 아냐고? 아씨 that을 생략하고 she가 여기 이 자리로 오고 she seems 그다음에 목적어 그 동사는 to understand로 바꾼다. 그거 수동태 할때한거 요거 똑같다고. 이거 나와요. 나옵니다. It seems that girl.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거. She seems to 부정사. It seems that girl. 요거는 it that girl. It that girl이랑 she seems to 부정사 요 형태. 요 형태와 요 형태로 나누는 게 나옵니다. 네. 두개다 아셔야 돼요. 만드는 방법을. 네. 다음에 아까 말했던 예정, 의무, 가능, 의도, 운명, 요런 예의가 좋은, 예, 요거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해야만 합니다. 패신저들은 무조건 본인의 C 패치를 다 이게 꽉 메야 됩니다.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at the end of the course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예정입니다. 예, exam을 봐야 합니다. 봐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네가 만약에 catch the train을 하고 싶다면, 뭐뭐 하고 싶다면, 너는 지금 가야 돼. 지금 나가야 돼. 이런 거나. 또는 little traffic was to be seen on the street. 아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에 가능성도 말하고요. 그다음에 never가 들어가져 있긴 하죠. 예, 운명 같은 걸로 좀 해석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they were never to come back to their homeland again. 다시는 again, never, 절대로 못올 운명이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해석이 약간 다섯 가지로 되니까 알고는 있으셔야 아, B2용법이 이렇게 예의가 도운으로 있구나라는 것 정도. 그게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 다음에 128쪽에 3번 탈락. 129쪽에 4번 탈락. 넘겨봐. 다음에 부사적 용법 갑시다. 부사적 용법에는요. 동사를 수식하거나 형용사를 수식하거나 부사를 수식하거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이 있죠. 이거를 in order to나 so as to로 바꿔서 쓸수 있습니다. 아 참고 참고. 그다음에 이 so as to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은 in order that so that 이런 걸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랑 요거랑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게 중학교 3학년 내신에 나와요. 중3 내신이에요, 이게. 중3 내신에 나옵니다. 바꾸는 거.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 jotdown이라는 게 뭐냐면 적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아이디어를 적기 위해서 나는 항상 조그마한 노트북 같은 거를 가지고 다닌다. 적기 위해서, 목적. 근데 이거를 in order to, so as to, In order to jot down 하기 위해서, so as to jot down 하기 위해 가지고 다닌다. 이것도 괜찮고요. So 대신에 in order that을 써가지고 여기서 can 쓰면 돼. 그래서 해석 잘 봐. 나는 항상 가지고 다닌다. 뭐 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적기 위해서 가지고 다닌다. 여기 뒷부분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뒷부분이 목적.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게 뒤가 목적이야. 넘겨. 이게 중3 내신에 나올 건데, 어차피 내신 할때좀더 자세히 볼 거잖아. 내신 할때 계속 연습해 볼 거니까, 알고만 넘어가자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결과. 예시는 첫 번째 예시를 볼 거야. 자세히 똑바로 봐. 세상에서 가장 늙은 사람이 살았어. 결과적으로는 122살까지 살았다는 거 아니야? 이게 결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넌 이게 목적으로 가야 되는 거 같아? 122살까지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어딨냐? 살고 나니 결과적으로 122살이 된 거지. 결과적으로라고 해석하는 게 낫다고. 이걸 목적으로 해석하면 이상하잖아. 네, 뭔 말인지 알죠? 그 다음에 조건. 아까 말했잖아. 조건은 뭐뭐 하려면. 하면. if라니까, if. 그래서 뭐가 있다? 조동사가 있다. 아까 니들이 말하잖아. 조동사가 있다.
그죠? 그다음에 네가 한 번이라도 그녀의 웃음소리를 들으면은 진짜 너는 절대로 잊지 못할 거야. 이런 식이네요. 감정의 원인은 당연히 감정 같은 거 뒤에 to 부정사가 되겠죠. I am pleased to announce 이걸 말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네요. 너무 honored이네요. 너무 happy해요. 뭐 약간 I'm so sad 슬퍼요. 뭐 이렇게 말하겠죠. 감정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판단의 근거도 you are very clever, you are very smart 하단 또 to 부정사 하단이 정말 스마트하다. 그래서 판단의 근거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알고만 넘어가면 될것 같아. 이런 게 있구나. 132쪽에 3번 단락. 그다음에 넘겨서 부사적용법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형용사에다가 to 부정사를 조금 더 붙여가지고요. to 부정사하기 쉽다, to 부정사하기 안전하다고 잘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to use for everyone이 사람 사용하기에 쉽다, 이해하기가 impossible, 불가능이다, 이해하기가 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다음에 뭐 be likely to 뭐뭐할것 같다, be certain to, be sure to 확실히 뭐 하나 이런 식으로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be willing to 기꺼이 한다, 뭐 이제 be hesitant to 뭐 하기를 주저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쓰는 애들이 있고요. 요거 아까도 쌤이 써줬던 거 봤지? to 너무나 뭐 해서 못한다 그거랑 형용사 enough to 부정사에서 충분히 뭐 이거 마동석으로 알려줬잖아. 마동석은 is strong enough to lift a lot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마동석은 굉장히 힘이 세다 이런 걸로 했고, the bread가 이제 so hot 너무 뜨거워가지고 뭐그 부분 애기가 못 먹는다 이거는 네 그냥 요거만 체크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so that can't로 바꿔 쓸수 있다라는 게 학교 시험에서 나와요. 바꿔 쓸수 있다. 당연하지 않겠니? 나라도 이걸 내겠다. 요 문장 주고 이 문장을 바꿔 써라 라고 하겠지 뭐. 그 뻔하잖아. 8번 문장에. 네. 첫 번째 거 주고 to 주고 to 너무나 뭐해서 뭐하다 이거를 하고 이제 so 너무나 뭐해서 that can't 이렇게 바꾸라고 하겠지. 뻔하잖아. 네. 바꿀 수 있는 거는 당연히 기본으로 가야겠죠. 다음 넘겨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enough to 부정 형용사 enough to 부정사를 so 너무나 형용사에서 that can 바꿀 수 있는 거 체크만 하겠습니다. 아까 예문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아까 써줬던 거 이거 외워. 이거 to 부정사 관용 표현들이야 하면서 알려줬잖아. to be frank with you 솔직히 말하면 뭐 이제 to tell the truth 뭐 사실대로 말하면 not to mention 뭘 말할 것도 없지만 needless to say 말할 것도 없지만 to make matters worse 설상가상으로 아까 해줬어. 써 있어 거의 두 번째 장에. 네. 그래서 한 번은 암기를 해두시고 계셔야 된다. 137쪽에 4번이랑 6번이 탈락입니다. 좀 느려서 미리 말할게요. 137쪽에 4번, 6번 탈락. 다음에 138쪽 to 부정사도 의미상의 주어가 있고 시제가 있고 태가 있다 그래서 138쪽에 별표 5개 해. 크게 5개 해놔. 이게 제일 중요한 파트야. to 부정사도 시제가 있고 태가 있고 한 거야. 그래서 지금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여기 나와 있는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쓰거나 of 플러스 목적격을 쓰시면 된다. 어디 앞에? to 부정사 앞에다가 쓰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for me, 뭐 for the army 이런 식으로 쓰시던가 아니면 of 플러스 목적격. of 플러스 목적격을 쓸 때는 사람의 성격 형용사가 나왔을 때너 정말 brave, 용감하네. 너 정말 careless, 부주의하네. 사람의 성격을 나타낼 때. brave, careless 7번 예문이랑 8번 예문에 나오죠. 조금 느려서 미리 말해드릴게요. 너 정말 brave하네. 너 정말 careless하네. 부주의하네. 이런 식으로. 시제가 있다. 그냥 to 부정사 써도 되긴 하지만 to have PP를 쓸 때가 있다고 했죠. 다음 페이지 넘겨봐. to have PP를 쓸 때가 언제냐? 예시로 만약에 한 번을 간다고 보면은 요거 13번 예문으로 보면 될것 같아. 그는 보여 appear 그런 것 같아. to have lost interest in the matter. 요 문제에서 관심을 잃어버린 것 같아 보인다는 거야. 지금. 관심은 예전에 없어졌어. 관심이 얘 완전히 예전에 떨어진 것 같아. 그래 보여,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먼저 시제, 앞선 시제라고 나와 있죠? 네. 그 문제에 관심이 완전히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다음 밑에 수동태도 있네. To be PP.
To be PP라고 들어가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I am expecting 14번 예문으로 보겠습니다. 잘 따라와. I am expecting 난 예측하고 있어. 너무 예상하고 있어. 다음 달에 pay raise 약간 뭐라고 봐야 되지? 임금 인상. 임금이 인상할 것을 to give? 줄 것을 예상. 내가 주는 거 아닌데? 임금 이상을 내가 받을 거라고 예측한다는 거 아니야? 받을 거라고? To give 하는 거 예측 중? 그거 아니라, 아, 나 이번에 임금 인상되는데, 하, 그거 받을 거 예측 중? 그걸 받을 걸 예측 중? 그래서 to be given이라고 써 있는 거. 요 예문을 보면은 될것 같아요. 다음에 밑에 것도, 밑에 거에는 예시를 한번더 본다고 했을 때는, 요거? You are lucky. 너 정말 럭키하네. 심각하게 다치지 않았던 게. Been injured라고 써야 돼. 왜냐면 injured은 상처를 주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네가 상처를 입지 않았던 게 진짜 럭키하네. 이런 거죠. 이거 과거죠, 시제가. 과거에 상처를 입지 심하게 다치지 않았던 게 럭키하네. 이렇게 이제 시제적인 거. To have been PP냐? To be PP냐? 하나 써놔. To have PP냐? 이거는 제일 중요하다.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쓰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선우 쓰라고. 꼬치락거리지 마. 써. 다음에 넘겨서 그 141쪽에 5번. 다음에 이 원형 부정사라는 것도 이제 이게 원형 부정사가 뭐냐면 투부정사고 원형이라는 건 투를 없앤 거를 그냥 말해요. 그러니까 동사원형. 동사원형인데 원형 부정사라고 하는 거야.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동사원형이야. 동사원형을 언제 쓰냐? 우리 지각동사 쓸때 쓰지 않냐? 타협동사. 타협동사 쓸때 메이크 시켰다. 동사원형하게 시켰다. 그거 쓰잖아. 뭐 예를 들어가지고 You can't make people 사람들을 do the things 하게 시킬 수 없어. They don't want to do. 그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시킬 수는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make 시키다 목적어가 동사 원형하게 시키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make 목적어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쓰는데요. 그래서 이런 걸 원형 부정사라고 한다고. 그냥 알고 원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동사 원형. 똑같아. 네,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다 똑같고 그 원형 부정사의 관용 표현 중에서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 요거랑 요 예문은 좀 하나 봐라. Nothing but, anything but 이게 해석이 달라. Nothing but은 이거 한다라는 거고 anything but은 이거 말고는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 약간 그렇죠. 그냥 nothing but은 just라고 해석하면 돼. He just watched TV만 본다는 거, just. 그저 이거만 한다는 거야. 이건 뭐야, 그러면? I will do anything but 제외하고라고 해석을 하면 되거든? Go back there. 거기를 다시 돌아가는 거 빼고는 나 아무거나 다 해봐. 다할수 있어. 이런 느낌. 그래서 nothing but과 anything but이 느낌이 다릅니다. 알고만 있으면 될것 같고요. 그 144쪽에 2번 탈락. 145쪽은 6번을 탈락. 146쪽에 따라오고 있죠? 146쪽은 3번 탈락. 나머지는 다 하시면 되고요. 우리 셀프 테스트 책 골라드리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우리 셀프 테스트 책은 38쪽부터 시작합니다. 해도 되는 거야? 38쪽 다 폈죠? 갑니다. 38쪽에 C번 X, 39쪽에 B번 X, 40쪽에 C번 X, 41쪽에 B번 X. 42쪽에 C번 X, 43쪽에 C번 X, 44쪽에 C번 X,
45쪽에 알파벳 2번 X, 그리고 나머지는 하는 거. 알겠죠? 우리는 목요일 옵니다. 월급반 친구들만 월요일밖에 못 오고, 그래서 그 월급반 애들은 억울할 수 있잖아요. 우리 화목반 애들이. 월급 애들은 니들이 수업했던 거 녹화해서 걔네가 또 들어요. 그러니까 억울해 할 필요 없다. 어차피 숙제금 다 똑같다. 어차피 수업 들어와야 된다. 아, 좋은 거 하나 더. 즐거운 소식을 하나 드릴게요. 그럼 금요일 애들이 단어 시험을 안 보잖아. 그건 좀 억울하잖아. 아니야, 화목이요. 화목에 우리 목요일 단어 외우는 거 있잖아요. 단어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숙제만 배워 있으면 되는 거죠. 알죠? 왜냐면 가만 있어. 오늘 단어만 통과하고 가. 네. 어쨌든 화목 친구들은 또 억울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금요일 애들은 단어 시험을 안 보니까 네. 우리 그렇게 하는 걸로 할까요? 그래서 우리 화목은 내가 말했으니까 목요일날은 단어 시험 없다. 불좀 켜주세요. 우리 그 숙제만 확인하고 마무리하면서 갈 거예요. 잠시만요.